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1월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PPI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CPI라든가 PPI 같은 물가 지표들이 이제 그 좀 예상보다 좀 더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제 지금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 속도가 역시 이제 조금씩 이제 느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번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소비 지표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시장의 좀 그 기대와는 좀 어긋난 이러한 그 지표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bad news is good news. 그러니까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시장에는 조금 더 이제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한 국면들이 조금씩 이제 좀 어긋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의 둔화세가 느려지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화될 가능성에 이제는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당초에 시장에서는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뭐 연내 이제 피벗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 뭐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3월 이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 전망이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달러의 강세죠. 이제 이러한 앞서의 이런 그 지표들의 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경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1210원까지 밀렸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1300원이 다시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환율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는 좀 신경 쓰이는 그러한 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한편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이제 부진하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고용이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기존의 경기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었다. 이런 쪽을 좀 보여주면서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안 가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둔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러한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시장에는 좀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경제 상황이 기대보다 좋다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연착륙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착륙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노랜딩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시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만큼 시장이 지금 견조하고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에 다른 그런 그 증거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그렇게 나쁘게만은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23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결정이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동결이 우세한 상황인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 또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요. 뭐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지난달에 일단 금리를 올려온 상황에서 3.5%에서 뭐 시장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좀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금리가 계속 금리 전망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에도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0.5%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서서히 조금씩 좀 이제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만약에 미국은 금리 상 기조를 지속할 경우에
한미금리 폭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뭐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라든가 또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좀 이제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는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의 부진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건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국내 경제에서 자산이라든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좀 유연한 통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동결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하는 총재의 그 메시지에서 조금은 좀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런 예상이 네.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미국의 어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뭔가 이런 그 금리는 동결을 하지만은 매파적인 메시지가 어떤 시장을 좀 환기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뿐만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한국금통위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일단 그 지난 1월 30일에서 2월 1일 날 열렸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연준이 0.5%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폭을 조절을 했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 이제 막바지에 달아난 것이 아니라는 기대가 높아진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가 뭐 소비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다시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렇다면은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네. 의사록에서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그 긴축 속도 완화에 대해서 뭐 이견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향후에 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사록이 조금 더 이제 그 내용들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이번 주에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PMI라든가 또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좀 이제 눈에 띄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역시 이제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그러죠. 네. PCE 가격 지수인데 이게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미 CPI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PCE도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지금 물가 지표가 이제 조금씩 그 둔화폭이 조금씩 이제 좀 슬로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는 조금 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네.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그다음에 주택 지표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1월 PCE 지수 뉴스를 보시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는 지금 뭐 2400선에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나요? 사실 이제 지금 몇 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코스피 지수의 이 박스권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 하방도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500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하루 빨리 좀 벗어나야지만이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1차적으로 이러한 그 박스권의 상단의 돌파가 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견조해요. 한편으로 이제 견조한데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라든가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떤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은 이런 네. 흐름들이 상당히 길게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시장의 성격은 순환매, 종목장세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방향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러한 박스권의 상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시장 대응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뭐 2차 연지라든가 뭐 우리가 네. 얘기하는 로봇 AI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좀 연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가 박스권의 상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증거 같은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